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도쇼 막방이에요. 아쉽게도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 활동 때 못 갔던 부산과 대구 지방 팬사인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또 부산이 또 제 고향 아닙니까? 에? 부산은 나머졌다. 그 다음 전주도 오세요. 전주요? 전주에는 또 최병찬이 유명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왕십리가 제일 유명해요. 아니에요, 부산이 제일 유명해요. 또 여름하면 부산 아닙니까? 물에서 한 풍덩 딱 빠져주고 그 다음에 딱 저녁에 해산살이 딱 해주고 여름하면 또 왕십리 마장동 있죠 또. 왕십리는 소고기 물레? 소고기 물레? 유명하잖아요. 여름하면 그 광안리 수영공원이죠. 부산은 딱 해운대. 저는 해운대 처음 몰랐는데 해운대 영화 보고 알았어요. 그때 명장면이잖아요. 명장면이다. 어쩌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5월에 마지막까지 화이팅 합시다! 안녕! 아, I'm so sexy mama baby. I'm so sexy. 저는 이거 어때요? 준비해놨어요? 저 준비 가졌거든요. 어떻게 하죠? 나만 이렇게 초첸 막방 끝! 하트 했어요? 형도 많이 했어요? 했지. 한 번. 저 파트 나올 때마다 재밌네요. 제 삶의 이유를 보여드릴까요? 좋은 건 공연했어. 수민아 고맙다. 나 부자했어. 이거 앞니빨 두 개 보여요? 이것도 맞춰! 이거 봐야 돼, 이거 진짜. 양팡! 앙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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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귀엽다. 와, 이거는 인생 무대야, 인생 무대. 나한테 달린 걸걸? 날 거야. 이 분명히 나한테 달린 걸 거야. 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는데. 좀 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겠네요. 아, 문장 어떻게 찍더라? 아, 문장 어떻게 찍지? 수빈이 파트 문자를 찍으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네이버에. 여긴 내 대기실이 아닌 것 같아. 나갈래. 여러분 제가 웅자를 만들었습니다. 수빈이 웅자를 수빈이 웅자를 만들었어요. 줌이 두 번 땡겨지는 게 포인트라고. 둥둥둥 타. 네, 오늘 벌써 엠카 막방인데 막방인가 싶어요. 그 보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한번 마지막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나 둘. 어우 세상에 나 어우 몇 가지 오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4주가 지났다니 말도 안 되죠. 정말 감사하고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어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를 캡처해서 회사로 해가지고 카톡에 들어가면은 제 얼굴밖에 없는데 중간 거 보고 수빈이 어제 어떻게 했는데? 그립다. 저희 팬들보다 형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수고 형 회사가 다른 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나는 너 너무 많이 해놨길래 너가 좀 부담스러워할까 봐 졸렸지. 손 잡는 거? 형 좋잖아, 왜 그래? 집에서 막 형 좋아가지고 맨날 안기면서. 제가요? 형 뭐예요? 형 뭐예요? 뭐 봐요? 어떤 영상 봐요? 맞지? 하여튼 그 다음에 형이랑 요구르트 한잔하자. 그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엠카 이번 활동의 막방. 그리고 더불어 감기까지 나은 생식이 같습니다. 감기 얘기하지 마요. 그 감기 제가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제가 줬어요. 멤버들끼리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 명씩 가지는 거죠. 그럼요. 근데 위에 팬분들 잠깐 이렇게 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엠카 선수가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응원하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재미있게 뜻깊게 추억 많이 감동 많이 사랑 많이 받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승식이 형 마무리 해줄 거예요, 분명. 아니요, 전 이제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막방이 돼가지고 제가 앞머리를 만들어 왔어요. 짠. 날씨도 덥고 내리기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훨씬 그쵸? 흰색? 할 말 한.
아니, 귀여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서. 팬들 얘기해야 되는데 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귀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 하트를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봐주세요. 이번 활동 마지막까지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거 머리 다 잘랐어요. 처음에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더 어려졌대요, 엔젤이. 왜 눈을 피하죠? 몰라고 했는데, 아,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느끼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애들이 더 어려졌어요. 옛날 소음. 무슨 일인지. 바지가 터졌어요. 제가 드라이 카메라 리허설을 하러 가거든요. 동찬이 형은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들떠서 평소보다 세게 춤을 춘 것 같아요. 근데 아차 다리를 굴리는 안무가 있었는데 바지가 그걸 견뎌내주지 못했네요. 그래서 바지 안 속에 있던 동찬이의 속살이 세상밖으로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청자켓으로 가리고 있죠. 보고 싶나요, 여러분? Amazing. 바지 젖었어요. 아, 병찬이가 리허설 때 떠졌는데 저는 생방 때. 모니터 뒤에 보면 아마 나 춤 안 추고 있을 거예요. 모니터 지금 빨리 확인해야 돼. 이제 내가 계속 춤을 못 춰. 근데 화면에 안 잡힐 걸 내가 모니터를 미리 해놨었거든. 안 봐, 안 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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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못 봤을 거야. 과연 못 봤을까요? 우리 엘리스 분들 눈이 얼마나 빠른데? 오늘 병찬이에 이어 승혁까지 다 써놨네. 나온 차. 오, 네. 섹시. 네? 섹시한. 그쵸. 비수한 섹시야. 누룽지 섹시. 머리색이 누룽지색이라서 누룽지인 거죠? 본인이 잘 알죠. 좀 세련돼 보이게 이렇게 귀걸이도 찰랑찰랑한 걸 꼈는데. 할 때 완전 영혼을 다 가는 거 같아. 리액션이나 막 그런 행동이 약간 그 승식이만 바이브가 있어. 승식이 그 멋있는 척 할 때 그 구수한 바이브가 있어. 그럼 멋있 카메라 보고 멋있는 척 한번 해줘. 약간 시골에서 아침 햇살 보는 느낌. 자, 잠깐만. 자, 승식이 붙여주시고 콧대 한번 싹 잡아줘요. 아, 아침에 해 떴다. 엄마 밭 일궈. 오늘도 승식이는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자, 거기서 멈춰. 자, 거기 그 그대로. 아, 아요. 천천히. 하다 보면 속도 올라가지 않지? 장난 아니죠. 저는 우정 테스트의 제왕이라고요. 야, 뭐야. 멋있다. 뮤직뱅크 2톤 대기실 앞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하트의 미션을 하고 싶은데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행복하게. 가려는데 한 시간 정도 먹기 걸렸어. 행복하게 바래 할 때 딱 하트 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바래 했는데 너무 세 명이? 신기한 거예요. 어디서 뭐야 계속. 바보 같지? 다 보이거든요 형. 행복하게 바래 해봐. 행복하게 바래 느려 느려. 행복하게 바래 그치? 자, 한 대. 행복하래 바래. 행복하래 행복하래. 아, 빨리 행복하게 바래. 오케이. 바래 행복하게 바래 바래 행복하게 바래 행복하게 바래. 이제 될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행복하게 바래. 아이고 멋있다. 행복하길 바래. 됐어 됐어. 가자 이제. 예스 바래. 하트 성공했다. 완전 예뻤어요. 참으로 하트를 맞췄어요. 형 하트하고 엉덩이 되게 실력질로 흔들던데.
너무 신나서 그런 거였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맞춘 거 처음. 한번 보여주세요. 엉덩이 실력실력. 귀엽네요. 오늘 빅뱅크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고 하는데 입장을 많이 못했다고 해요. 그래도 앞까지 와주셔서 저희 마음으로라도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나중에 더 좋은 앨범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 더 많이 보도록 해요. 고마워요. 승식이 어디 있어? 여기 그냥 있나 없나? 달잖아 우리. 빠이라 아쉽다. 아쉽다. 아 쉽다. 쉬어. 아 쉽다. 막방? 왜 자꾸 막방? 태준이가 자꾸 막방을 먹네. 아까부터 아까 15개 나왔는데 몇 개 남았는데? 지금 2개 남은 거 아니야? 형 그냥 수빈이랑 놀고 있죠. 근데 우리 양꼬치 먹으러 가야 된단 말이야. 오늘? 언제 한번. 아 그래요? 아, 나 오늘 가도 좋고. 오늘이면 이거 바로 이거 접으려 했는데 아닌가 보네. 오늘 아까 오늘? 오늘 막방이잖아요. 다들 고생했어요 하는 기념으로 내가 다 먹고 있어요. 맛있다. 인기가요를 통해서 저희의 5월의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막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있는 힘 없는 힘 더 이렇게 쥐어짜내서 더 파이팅 있게 할 예정입니다. 태야 있나? 웨이크업! 이 정도면 거의 뭐 이거는 인났을 정도인데. 안녕. 회사 가야 돼 우리. 제가 깨운지도 몰랐어요. 와. 막방 무대 잘하고 올게요. 안녕. Let's go. 눈가가 촉촉해요 막방에서. 흑이 흑이요. 아쉬워 아쉬워. 막방. 멈춰라. 닥터 스트레인지. 다시. 다시. 아 눈가가 촉촉해. 막방. 잘하고 올게요. 멈춰라. 눈가가 촉촉해. 가자. 빅톤 화이팅! 마지막 모니터 5월에 뭔가 너무 아쉬웠어요. 아쉬워가지고 전체적인 배경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5월에랑 그림은 막방. 이제 막방이네요. 4주간의 활동 끝에 막방이 왔어. 5월에 곡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네요. 아쉽다. 아쉬워. 그래도 이렇게 4주간 많이 응원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덕분에 정말 저희가 많이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멋진 곡으로 돌아올 테니까. 알겠죠? 6월! 안녕하세요, 민혁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안녕하세요. 4주간의 5월 활동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싱글 이제 5월에가 벌써 막을 내렸는데요. 어 진짜 굉장히 아쉽네요.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네,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소감이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저 4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딱 더도 말고 딱 한 주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너무나도 큰데 유독 아쉬움이 네. 많이 남는 활동이 네, 맞아요. 아쉽네요. 우리가 정성과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되게 무대 할 때마다 아쉬운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첫 싱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좋은 성적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겼던 또 곡이라서 굉장히 또 뜻깊었었는데 굉장히 또 빨리 끝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 첫 싱글인데 진짜. 저희가 진짜 6개월이라는 공백기가 제일 길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제일 길었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니까 너무 아쉽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또 빠질 수 없죠. 우리 앨리스. 야 앨리스 너무 감사합니다. 4주 동안 정말로 누구보다도 컴백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 저희가 이른 새벽부터 맞아요. 2, 3시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이 4주 똑같이. 동안 진짜 같이 끝까지 달려줘서 아, 일단 고맙단 말 해주고 싶어지.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목이 좀 쉬어야 할 때. 맞아. 목이 다는... 오늘도 마지막 날인데도 응원사가 너무 컸었어요. 아, 정말 최고예요. 정말 감사하고 저희 또 최대한 또 빠른 곡으로 네.
빨리 또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얼른 멋있는 곡으로 돌아와야 엘스 여러분들이 또 활기를 찾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만 저희는 인사를 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빅그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안녕! 안녕한 첫 꽃잎 따라 안녕.